아니 아니 다른 남자도 있는데 어,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왜 굳이 그 맞아요. 아는 사람 어? 친구의 남편하고 왜 바람이 난 거예요. 어. 서로 아는 네. 사이 아니야. 그 이제 어? 이 외도도 종류를 제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네네. 일단은 그 모르는 사람하고 이제 나는 경우는 좀 그 텀이 짧아요. 만나는 시간이 아~ 기간이 오히려 그 저 헤어질 그 네네. 그러니까 이제 뭐 만나고 뭐 그렇게 이제 하는 거고 네네. 이제 아는 사람하고 만난다 뭐 친구라든지 그런 사람하고 만난다 동료를 만난다 그러면 좀 오래가는 것 같아 그 외도가 아~ 그러니까 평상시에 네네. 좀 호감이 있었던 거야 호감이 있다가 특히 이제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예예. 이 아내들이 좀 외도할 때 좀 이렇게 아는 사람하고 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전혀 모르는 남자랑 하는 경우보다는 평상시 호감이 좀 있었는데 어허.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을 때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인생 상담 그러다가 좀 친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나 인철 씨 이만저만해요 뭐 이렇게 왜냐면 그 사람도 알고 있으니까 그쵸, 그쵸. 처음에는 되니까. 그냥 좋은 의도로 이렇게 만났다가 이제 관계가 깊어지는 경우가 있죠 아하. 문자 왔어요 김한경님이 왜 친구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? 아는 사람이 더 무서워요. 모르는 그렇죠. 사람보다 지인 사이 불륜이 더 많겠죠? 근데 요거 약간 그 박지윤 성우 약간 요 채널이 좀 다른 얘기인데 네.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단어가 친구의 친구를 사랑했네. 나는 왜 수많은 인연이 있는데 근데,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네. 아니 왜 다른 맞아요. 모르는 인연이 있는데 왜 친구의 제가, 친구를 사랑해? 제가 근데 만약에 띠 형이 친한 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가 네네. 있어. 네네. 근데 평상시에 괜찮게 생각했는데 네네. 막 싸워가지고 와서 형한테 너무 힘들다고 예, 예. 위로해달라고 저는 아예 안 보죠. 아예 안 봐요. 예, 친구 없이는 그죠. 저는 그냥 아예 안 봐요. 그 제가 여기서 제일 짧게 살았지만 제 이렇게 생각 주변을 보면 네. 그거는 성향이더라고요. 그렇게 사실 누가 짝이 있으면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접어야 되는 거잖아요. 네. 원래는 어허. 근데 좀 짝이 있는 사람한테 더 끌리거나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. 아 무슨 얘긴 줄 알겠구나. 타고난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런 게 그게 있더라고요. 그, 나름대로 그런 그 유전자가 오히려 네. 친근감 이런 걸 가질 수도 있고 더 좀 믿을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편안해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고요. 네네. 예. 아드님 반품합니다 라면서 며느리가 시댁 식구를 사람 많은 카페로 불렀잖아요. 시어머니가 엄청 창피하거든요. 너 지금 여기서 네. 집에 안에서 해결해야지 뭐 하는 짓이니 사람 많은 데서 막 이랬는데 혹시 이것도 그럼 시댁에서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발할 수 있나요? 에 이게 무슨 명예훼손이야? 아니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거든요. 다 방을 붙여야지. 대한민국에서 못 살겠고. 이게 이제 우리나라랑 이제 그 미국이랑 법이 좀 다른데. 네네. 네. 아 일단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만한 사실을 적시하는 거는 똑같은데요. 네네. 뭐가 다르냐면 허위 사실이냐 진실이냐. 미국은 허위 사실일 경우에만 처벌하고 네네. 사실을 말할 경우에는 처벌을 안 해요. 명예훼손죄로. 근데 우리나라는 여기 팩트잖아요. 네, 우리나라는 허위 사실은 물론이고 사실을 말해도 처벌이 돼요. 그 사실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이라면. 아, 진짜요? 와. 그럼 이제 그렇게만 하면 안 되겠네요. 그러면? 그러니까 망신 주지 말고 만약에 억울하면 법대로 하라는 거죠. 뭐 소송을 하거나. 그러면 진짜 다른 사람 할 수 있는 거예요? 소송을 할 수 있죠. 아내가 뭐 위자료 청구를 하거나 그렇게 다른 법적 구제를 방법을 받아야지. 그거를 뭐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는 옳지 않다.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진실이라 하더라도 그 여러 사람한테 이렇게 망신주의를 행위하면 처벌합니다. 그렇게 해야 좀 기분이 풀리긴 할 것 같거든요. 그럼 바람은 바람이고 하여튼간 너가 그 엄청... 얘기한 것 때문에 내가 이 동네에서는 이제 얼굴을 들고 살 수가 없다. 근데 이제 본인이 그렇게 이제 속이 좀 후련하지만 네. 나중에 법적으로는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그냥 법적으로 그냥 대응하는 게 좋죠. 아유 근데 뭐 이런 거 받기도 싫은데 20년지기 이제 친구 내 남편이랑 이제 예, 바람난 상황인데 친구를 이제 상간료로 이제 소송을 건다면은 뭐 위자료 받아요? 위자료는 당연히 나오죠. 위자료는 당연히 나오는데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. 천, 이천? 네. 천에서 뭐 많으면 이천. 아주 많으면 뭐 삼천 정도라서. 근데 그 위자료 소송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돈을 많이 받자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억울한 걸 밝히기 위해서 하는 거죠. 그렇죠. 그렇죠. 그래서 금액은 그렇게 여기 있지 않더라고요. 그럼 상관녀 소송을 했을 때 이길 수 있는 거는 어떤 증거들이 있을까요? 일단은 두 가지가 있어야겠는데 외도를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겠죠. 그다음에는 이제 결혼한 걸 알고도 만났다. 근데 이거는 뭐 워낙 친한 친구죠. 친구니까 그렇지, 그렇지. 뭐 이거는 뭐 두 가지 다 요건은 충족이 돼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어허. 근데 어차피 이 사람이 이상하니까 아 자기는 이런 친구 둔 적이 없다라고 그냥 계속 우겨. 난 결혼한 지도 몰라서 아니 사람이 왜 끝으로 가면 모르는 거예요. 네, 그렇죠. 그래서 미리 대비해서 뭐 톡이라든지 문자 녹음 같은 증거를 해야죠. 네네. 자.